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북대 현대이차입니다. 아, 하북대에 살고 계신 주민이시네. 네. 하북대에 살고 계시는 박정봉 씨 나오셨습니다. 박정봉 씨. 예. 난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모두 네티즌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분이 이 노래 부른 가수 아니냐, 원빈 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정봉 씨입니다. 네. 이 원빈의 12시가 이 노래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돼요? 원빈 씨하고 어떻게 되세요? 원빈 씨세요? 사촌이죠. 사촌입니까? 오, 어떻게 외갓댁으로 사촌? 네, 외갓댁으로. 아주 가까우신가 봐요. 만나 뵀어요 서로 그러면? 사촌이니까 만났겠죠 뭐. 말을 안 해요. 말을 난 귀다 대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보면 나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알겠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박정모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현대모비스에 네네. 네, 자동차 관련해 업계 있습니다. 아 현대모비스에 관련 네, 근무하시는 자 우리 박정복 씨 노래. 자 이번에 준비된 노래가 하얀 나비죠? 네. 네, 하얀 나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채점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네, 속았어요? 자, 네티즌 분들은 다 따라 불러서 가수인 줄 알았대. 속았대요. 네. 자, 하얀 나비를 잘 불러주시면 돼요, 또.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부 다. 네, 박수 한번 가, 도전 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가는데 꽃잎을 시들어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서러워 말아요.
무척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 하얀 나비. 네, 잘 들었는데 우리 네티즌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왜 자꾸 얼굴을 가리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냐고. 네, 아마 헤드셋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결여, 성량 너무 작음, 박자 가끔 틀림. 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쏘셔야 되겠습니다. 쏘셔야 되겠습니다. 아,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아, 우리 언니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언니, 원더우먼 언니,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테이블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